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 인간이란 존재의 연약함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매우 디테일하게 전부 아신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속까지도 다 꿰뚫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런 까닭에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제자들이나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실망하여 스스로 절망에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같은 우리를 이해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 격려하시고 설득하셨어요. 제가 경험한 주님이 사람을 믿지 않았다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은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개역성경 번역자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서 있는 온전한 독립적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에 기대어야 할 만한 연약한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결핍된 존재죠.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의지하고 싶었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 뜨겁죠. 사랑 강렬하죠. 사랑 의지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의지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놓친 것이 있어요. 사랑은 강력한데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고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요. 언제나 사랑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흔들리는 거죠. 반면에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견고한 것인가? 그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영원의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 영원함에 기반을 둔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진짜 기막힌 샬롬으로 인도하게 되고 이 땅 위에서 놀라운 삶을 살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에 기초한 사랑과 은혜와 구속을 말한다면, 믿는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에게 나를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 놀라운 사건에 의지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